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나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살펴보면요, 그 안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조선 선교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평양을 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그 제너럴 셔먼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셔먼호가 양각도에서 자초를 하게 되자 조선의 군관들 불타는 나룻배를 보내게 되고 셔먼호는 그 나룻배에 의해서 불에 타게 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려고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군관들 나오자마자 바로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무트로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주려고 두 손을 높이 받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박충권은 그를 처형했지만 그에게서 받은 성경은 간직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그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훗날에 영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의 조카 이영래 같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여 평양 숭실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그리고 졸업해서 나중에는 레이놀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권에 앞서 토마스가 바다에 뿌린 한문 성경 3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건네받았던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소년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건네받고 책의 질이 너무 좋아서 이 종이로 자기의 집을 도배하게 되죠. 바닥에서부터 벽과 천장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되었고 이 집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 말씀의 집이 되었습니다. 영문주사 박영식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한문 성경을 건네줬던 12살 소년 최치량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이 역사가 재밌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도배한 이 집이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의 전신이 되죠. 널다리골 교회. 널다리골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선교의 꿈을 갖고 왔던 이 한 사람 청년 의사였고 26살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한 성경 한 권이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열매를 맺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순종한 한 사람 그리고 성경 한 권 평양 대부흥과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적 인습과 각종 미신에 찌들린 우물하고 소망 없는 그런 땅, 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안수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던 여자를 풀어주었고, 그 가난한 인생에게 기쁜 소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었지요. 사회의 바닥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여기고, 그를 치료해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임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그 회당에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계속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무엇이든 창조한다는 로마 제국이 아닌 아주 작고 미약하게 말구유에서 시골 나사렛에서 작은 동네, 또 서민들, 가난한 자들에게서 그 복음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고 미약함에서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 나라를 압도할 만큼 영향력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증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치유를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질문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몰려와서 둥지를 트게 됩니다.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사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미약해 보이는 주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확장되고 온 열방,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영속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밀가루 반죽 전체를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나온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그런 성장을 강조한다면 이 누룩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내적인 능력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주목하지 못한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고 온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또한 중요한 사실은요. 겨자씨나 누룩 그 안에는 이미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전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새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힘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력, 이 비유를 통해서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주 뿌리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앞서 설교한 바와 같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가 뿌렸던 작은 열매가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우리 지금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새 확장돼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오게 되고 보금자리를 트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도 씨를 온전히 뿌리겠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 씨의 안에, 그 안에 누룩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어느새 자라나게 하고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하고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트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결국은 이루실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력이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까지 그 복음의 생명력이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여전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씨를 뿌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도 드러나지 않아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의심들을 접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고 끊임없이 오늘도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뿌리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 분의 씨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땅이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보게 되는 우리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나님 복음이 위축되고 또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위축된 것 같지만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선포하며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나라의 온 성장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확장돼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씨앗, 그 씨앗 그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또한 전하며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저와 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는 그 모든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중도에 멈추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그러한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외치며 선포함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 기도하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든 인내하며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